자, 오늘의 게스트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직 말을 많이 하고 계시는 투머치 토커 안진걸 소장. 뭐야? Too dangerous. 댄저러스 토커 변희재 대표님 두 분 나오십시오. 자, 여러분 제가 왜 웃는지 변 대표님이 등장하면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야, 이런 날이요. 바바바바바바. 자, 저 진걸 형님. 아, 대표님 오늘따라 키가 더 크신 것 같아요. 야, 안진걸의 태극기. 야, 변희재의 촛불. 야, 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여러분. 네. 자, 상상해도 됐겠습니까? 한 3년 전만 해도 두 분 원수 시간이었죠. 아... 같은 장소에 있긴 있었을 거야 아마. 서로 그래도 존중하는 사이였습니다. 지금 촛불과 변희재의 촛불, 안진걸의 태극기, 변초한테 와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어쨌든 안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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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극기. 자, 앉으시죠. 와, 이거 진짜. 아, 두 분이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원래 제일 뻔했어. 원래 저희 80년대, 90년대에는요. 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의미로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태극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 누가 준비했습니까? 익숙합니다. 이거 우리 제작진들이 준비했죠. 제가 촛불 집회 가서 이런 촛불 처음 봤어요. 아, 요즘 다 LED. 요즘 다 LED 하죠. 집회 안 나가본 옛날 이제. 네. 집회 안 나가시나 보네요, 여기. 아니, 정말 촛불을 갖고 가면 2초 만에 꺼집니다. 네. 그, 좀 있으면 TBS에 전기 끊긴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촛불을 좀 대량 구입했습니다. 예. 와, 불 끌까요? 네. 초 끝나면 박수 쳐야 될 것 같은 게 자동 반사예요.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시민 태극기도 이거는 김진태 의원만 이러고 다녔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이거 망토처럼. 망토처럼. 근데 오늘 또 그 저녁 때 월드컵 국대 경기 있어가지고 그냥 계속 하고 댕기셔도 될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으면 안 될까 그냥? 원래 예전에 이제 80년 90년대 이제 학생의 선배님들 잘못 들었어요. 거꾸로 들었어요. 아니, 똑바로 들어요. 아, 왜냐면 아, 죄송합니다. 지금 나라를 뒤집는 게 목표라서. 아니요. 지금도 이상해요. 지금도 이상해요. 국가는 사랑하고. 지금도 이상해요. 아, 왜냐면 좌우 좌우가 다를 것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안 들어봤구나 태극기. 태극기를 마음에 들어 놓고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온몸에 두르고 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네. 아~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네. 몰아내자 많이 했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래되셨나봐요. 많이 잊어버리셨네요. 태극기 당황해가지고 태극기 세거네. 뭐 죄송하지만 그 네 개 뭔지 아십니까? 건곤감리 청홍백은 대한의사랑. 예, 현숙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아, 가사 대상도 받으셨어요. 근데 아니 서로 못 부른 노래를 현숙 선생님이 이렇게 어렵게 옥탑을 좀 낮춰서 만들어 주시지. 건이 하늘의 기상을 말하는 거예요. 네. 아, 건이 하늘의 기상. 건이 하늘의 기상. 땅 위의 영광. 용산의 기상인 기도 해요. 자, 이렇게 우리 태극기를 두르면서 뭐 둘러도 되고요. 뭐 불편하시면 어떻게 불편하십니까, 형님? 저는 좀 불편해요. 아, 불편해요. 왜냐하면 태극기 들고 저를 때리러 오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요. 아, 그러면 살짝 고이 접어놓겠습니다. 네. 접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11년들 조금 기대 반 또 어쩌면 좀 고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고막이 남아 돌지 모르겠어요. 네. 네. 왜요? 카메라 꺼졌군요. 네. 자, 오늘 귀가 힘들 수 있거든요. 안진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투머치 토커죠? 그럼 투 데인저러스 토커. 곧 어떻게 큰일 날 수 있는 네. 두 분이 나오셨는데 오늘 안진걸 소장님 두 분은 이제 친분 관계가 좀 있는 겁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명성만 알고 있었었죠. 사실 며칠 전 저랑 같이 다 같이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박지훈 변호사님 초대로 네. 좌우 중도 합작 대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예전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부대변인의 또 임세은 그것도 굳이까지 해서 더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몇 명이 모여서 네, 임세은 부대변인 하이트 간단한 맥주 한잔 하면서 네. 자영업자 살리기에 동참하면서 아, 그건 되게 중요한 거죠. 좌우 중도가 좀 대화를 더 많이 해야 된다. 네, 이제 박지훈 변호사님이 굉장히 극중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극단적인 중도 이미지가 있으신데 네. 그래서 중계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여운형으로 가신 거예요? 좌우 합작 네. 운동에서? 건준 이런 겁니까? 건준입니다. 굉장히 대화가 잘 됐고 네. 일단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이나 오세훈 시장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은 기본이고 앞으로 좀 더 우리 사회가 따뜻하고 좀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좀 더 논의를 해보자. 네. 서로 간에
차이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아주 건강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구체적 얘기하기 전에 뭐 네. 5년 전에 이제 안재근 소장이 저쪽에 촛불 쪽에 있었을 네. 거고 네. 이제 탄핵 쪽인데 네. 저는 태극기 쪽에 있었을 텐데 네. 그때 김경률 회계사가 참여연대에 있었을 때 하여튼 네. 제가 최근에 방송했는데 네. 각자 집회를 마치고 술자리에서 마주쳤대요. 호프집에서. 아, 김경률. 네. 그래서 김경률 회계사가 저한테 인사하려고 그랬더니 안재근 소장이 저런 놈한테 인사하지 말라고 딱 막았다는 거야. 네. 제가 근데 인생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둘이 절친이 됐고 김경률 회계사는 저 멀리 가 계시죠. 실수하러 예. 썼더라고요. 네. 저 멀리 가 계십니다. 근데 안재근 소장 얘기는 절대 그런 적 없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네. 저는 지금은 뭐... 집회를 같이 가시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땐 두 분 서로 뭐 이렇게 좋으라고 하나요? 보기도 하고 응원도 해주시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태원 참사 이후에 오히려 집회 탄압을 들어와서 원래 한 곳의 집회 순서하면은 1순위, 2순위 이렇게 정해주면요. 네. 1순위가 지금 촛불행동이거든요. 아. 저희 같은 장소에 신고하면요. 촛불행동과 상의해서 우리가 집회할 수가 있었는데 네. 이걸 금지시켰어요. 아. 그 집회 탄압을 이용해서 네. 현재는 저희가 신고하지 않고 촛불 집회 안에 다른 코너로 들어가 있는 상태죠.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같이 집회를 하는 게 아닌 건가요? 저희는 태극기 부스를 그 안에 따로 차려놔요. 아, 부스. 태극기 부스를. 그래서 그 안에서 미니 집회를 해서. 이런 질문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몇 대 몇입니까 태극기 촛불? 아니 비율로 따지면 비율이 아니라 현재는 같이 갑니까? 예전에 이제 김용민 사장하고 저하고 네. 이제 전국 다니는 집회는 네. 태극기 촛불이 같이 간 집회고 현재 서울 광화문 집회는 총력투쟁 집회니까 촛불 안에 저희가 태극기 부스를 차려서 태극기 사람들이 오도록 하고 네. 촛불이 오는데 뭐 촛불이 훨씬 많겠죠 당연히 촛불이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참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저기 안에 들어있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전광 목사 집회 가는 태극기들이 태극기 부스가 있으니까 아 잘못 들어 왔다가 그냥 막 태극기를 때리니까 아니 제가 봤는데 정말 적진에 한두 달에 예, 그러니까 이제 촛불 집회에 거대하게 모여 계시고 우리 변희재 대표님네 그룹은 한 수백 명 정도가 모여 계세요. 그리고 촛불 집회 하신 분들 또 고맙다고 인사로 하셔 책도 사고 퇴진이나 탄핵의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아니고 이제 어떤 그 과정의 순성열 한동훈 이른바 정치검찰 세력의 불법 조작 수사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시는 거니까 그건 새로운 검증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게 공감하거나 의혹을 함께 제기하는 분들이 지지해주러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 멀리서 보고 제가 보고 있으니까 태극기 이제 드시는 어르신들이 오 우리 편인가 보다 촛불 집회 항의하는 갔다 보니까 윤석열 퇴진 써져 있으니까 네놈하고 막 변 대표님을 때리려고 하는데 뭘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경우도 모든 폭력은 반대합니다. 네. 제가 어르신들 뜻은 알겠는데 책상을 제가 세 번 엎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태극기 할아버지들이 5년 전에 예. 저랑 같이 검찰 조작 날조 타도하자고 외쳤던 그 태극기 사람들인데 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소수에서 이제 보수의 명예를 지키고 있는데 네. 일로 와가지고 우리한테 변절자들아 그러면요 우리가 참지를 못해요. 우리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변 대표님 뭐, 한결 같았는데 노인이고 뭐고 우리는 정말 돌아버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도저히 부착돼가지고 제가 등산 스틱을 제가 준비해서 휘둘려고 했는데 네. 그거 스치면 특수폭행으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위험합니다. 그 대표님 내일 뭐 기자회견 하신다는 게 내일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예. 이제 제 변호사이자 제 태블릿 사건 변호사이자 최서원에 관련해서 태블릿만 변호하는 이동환 변호사가 네. 장시호 태블릿 그러니까 JTBC 태블릿이 아니에요. 네. 특검이 따로 입수한 장시호 태블릿 그게 특검 제사팀 윤석열 한동훈이 한 겁니다. 네. 네. 완전한 조작날조. 자기들 이제 홍모 여인이라고 40대 주부가 쓴 증거를 다 봤을 텐데 그 증거를 싹 없애버리고 최선 거라고 조작 발표한 거를 이제 이동환 변호사가 기자회견합니다. 내일 지금 서초동에서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공제 말씀을 좀 토크 전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모든 발언 이 안진걸 변희재 두 분의 발언은 저희 짤짤이처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혹시 고소고발하려면 본인들 직접 하십시오. 네. 저희들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네. 특히 투머치 토커 안진걸 소장님 약간 핸디캡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발언이 3분도 아닙니다. 1분 이상 넘어가면 3분이라도 좋겠는데 왜 갑자기 1분을 줄였어요? 아, 그리고 미사유구 좀 안 붙이면 안 됩니까? 네. 뭘 하나를 하는데 미사유구가 너무 많아. 부사 행정사가 너무 많습니다. 네.
많이 고치고 있는데. 예, 네. 핵심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고. 많이 고치고. 1분이 넘어가면 끊어버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저희가 뭐라고 하기가 그런 게 삶이 그러신 게 얼마 전에 증명이 됐어요. 네. 그 매불쇼 하시는 최욱 씨네 그 조기 축구의 팀이 있는데 네. 안진걸 소장님네 또 팀이 있어가지고 친선 경기를 아침에 했대요. 네. 일요일 아침에. 네. 근데 재밌겠네요. 축구 하시면서도 계속 자기 플레이를 자기가 중계하신대. 아니 이게 지금 드리블해서 들어가고 있다가요. 이러고 간다가 이리로 갈 건데 이리로 이렇게 하면 여기 또 수비수가 있으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공을 뺏어가려고 그러시는군요 이러면서 자기 플레이를 자기가 중계한다는 거야. 그래서 야 같이 축구했던 사람들이 대단하시다고 그분은 인정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 언제부터 그렇게 말이 많으셨어요? 원래 저는 말이 없었는데 네. 전두환 오태우 군사독재 정권을 하고 뭐 할 때 그때 다시야 다 그때 이제 그 사람 너무 나쁜 일 많이 했잖아요. 광주에서 시민을 학살하고 날마다 국민들과 기업들 삥을 뜯고 그걸 국민을 날리다 보니까 예. 굉장히 과묵한 소년이었는데 말 많은 청년이 돼버린 거예요. 혹시 그 후로 습관이 안 바뀐 거예요. 수사기관에 가본 적 있습니까? 수사기관 많이 다녔어요. 수사기관에 검사라든지 이런 분들 기가 피가 날 정도로 많은 아니, 그분들이 진술 그만해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다른 분들은 진술 거부권도 행사하시는데 안진걸 씨는 왜 이렇게 진술을 과다하게 하냐고. 에이, 그만해도 된다 그만해. 아니 내 이야기 더 들어보시라고요.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저 이야기 더 할 거예요. 밤새 조사합시다. 밤샘 조사가 인권 침해인데 나는 인권 좋아요. 그거 인권 침해 좋으니까. 그래서 다 제발 갇혀야 되거든. 제발 집에 교도소로 가라 그러고 집으로 가라. 그러고. 소장님 소환하면 옆에 속기사가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검찰 혼자 이게 받았을 수가 없어요. 네. 아니, 최초로 검찰이 중위험으로 산재를 신청한 사람. 받았으다가 저 잠깐만요. 좀 천천히 좀 말씀하세요. 좀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합시다 하면서 쓰다가 손가락에 실제 일이었어요. 귀에 피가 나는 게 아니라 손가락에 피가 난다. 요건 실합니다. 요건 실합니다. 아 진짜 진술과다. 진술과다. 그 아침에 조기축구팀이 만났잖아요. 네. 빨리 인사하고 조기축구를 해야 되잖아. 네. 근데 갑자기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를 하신대. 네, 이분은 과거 그저 학생운동하셨고 지금 저기 뭐냐 저기 과천에서 철물점 하시는 분인데 지금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장가에 갔고 하나는 장가를 못 가셨어요. 이러면서 그 팀을 한 명 한 명 다 소개해 주시더라고. 시작하는데 30분 걸렸대. 시작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회식 자리에 있었어요. 회식 자리에 한 분씩 다 소개해 줍니다. 누가 전직 대표 양력 두 개씩 해줘요. 나 당내 경선하는 줄 알았잖아요. 전직 양력을 두 개씩. 여기 청와대 어떤 분이고 자 이 술자리 오늘 자 모든 거는 홍장훈 씨가 쏩니다. 마지막에 변 대표님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말이 많은 분 뵙기 어렵거든요. 안진걸 소장은요. 네. 그 선천적인 운동가의 피를 타고 났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와. 이거 적절한 분량인데 되게 짧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끝날 걸 봐서 100번 얘기를 하시거든요. 미사일 붙여가지고. 지금 그러면 만약 쉬지 않고 몇 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기회를 주신다면. 하루 종일 말을 할 수는 있죠.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말이 좀 많다라는 의견도 네. 있어서 네. 오늘 굉장히 과묵하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오프라인 이제 투쟁 갔을 때는 네. 예, 마이크 잡고 막 엄청 길게 떠들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그럴 일이 많은데 요즘 유튜브 시대가 오니까 이제 여기서 적응을 하려고 매일 혼나면서 지금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 많은 건 좋은데 짧게 해라. 그렇죠. 짧게 여러 번 해라. 그렇죠. 이런 조언들을 지금 바꿔 고치고 있습니다. 대표님 조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많이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좌우합작입니다. 예. 완전 좌우합작. 네. 자, 본격적인 이슈 토크 해보겠습니다. 도어스태핑 일주일간 없었어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사라진 도어스태핑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다섯 글자로 우리 장원 씨 한번 해봐. 네. 뭐 도어스태핑 없어진 일주일 평가 다섯 글자. 다섯 글자? 아이고 좋아. 그럼 뭐 이렇게. 그럼 왜 했어? 창석 씨도. 그럴 줄 알았다? 알아? 자, 여러분 다섯 글자로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자, 변희 대표님부터. 계속하지 마. 계속하지 마. 어. 너무 힘들겠지만 다섯 글자로 말해주십시오. 네. 그래도 해라. 그래도 해라. 이게 뭐야 이거. 달라졌어요. 안진걸 소장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돼서 추가 설명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변희 대표님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어스태핑을 마치 국민과의 소통을 건국 이래 최초로 시행했다. 아,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네. 저 심평 씨가 네. 하늘에서 내려온 땅으로 내려온 지도자다. 근데 아이고야. 이거 이념을 떠나서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말을 잘하는 대통령은 김대중 씨로 뽑습니다. 이건 뭐 좌든 네. 우든. 네. 그럼 그 말 좋아하는 김대중 대통령 왜 안 했겠어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에게 즉각 알릴 수 있는 게 있고 적당히 갖고 있다가 나중에 알려야 될게 있거든요. 네. 근데 매일 나타나면요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답을 못하고 도망가는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네. 안 그러면 거짓말하든지. 결국 윤석열이 나와서 도스태한 거는 도망가든지 거짓말하든지. 다만 역대 대통령 중에서 우리가 정말 나쁜 대통령 했던 사람들조차도 네. 뭐 YS니 뭐 이명박이니 박근혜까지 포함해도 대놓고 거짓말한 적 많지 않아요. 아, 대놓고 진실을 알고 숨긴 적은 있어도 네. 대놓고 거짓말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말을 안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윤석열 씨는 거짓말로 다 떼웠어요, 그냥.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거짓말 많이 쓰니까? 야당 당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수사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랬더니 나는 몰라요. 난 신문 볼 시간도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야당 당대표가 구속되는 판인데 수사 들어가는데 민정수석이나 민정수석 없다 치더라도 공직기강 비서관이나 아니면 저기 홍보수석이나 왜 신문 안 하는데 보고 안 한다고요? 이런 거짓말을 해 왔는데 어제는 갑자기 또 자기는 도하시부터 조간신문부터 읽는다. 5시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신문을 본다. 아니 그럼 신문에 나잖아. 야당 대표 썰렸는데 나잖아. 네. 그런데 나가서 나는 몰라요. 그럼 다 거짓말 했던 거잖아요. 완전 거짓말이다. 도어스태핑이 필연적으로 거짓말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하지 말라는 얘기. 그만해라. 근데 조금만 짧게. 왜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거짓말 하나 더 생각나요. 이준석 대표. 그 체리따봉 내부 총질한 당대표 없으니까 좋다고 해놓고 기자들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 다른 정치인 이야기는 잘 모른다. 들을 시간이 없다라고. 네. 근데 맨날 조간신문 보신다면서.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라고 도어스태핑 하는 건 아니죠. 국민이 꼭 궁금한 거에 대해서 사실 안보사안이나 기밀사안 말할 수 없겠지만 꼭 필요한 거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경제 민생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세계적으로도 없고 국내적으로 없고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주가 폭락, 코인 폭락 아무 대책 없잖아요. 우리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오늘 거기까지만.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으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런 건 기밀사안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안 했어요. 네. 거짓말만 하니까 결국 문제가 된 거고. 그러다가 MBC를 로골적으로 탄압하다가 본인들이 이제 계속 사고 치니까 스스로 끊어버린 건데. 약간 그게 본인 의사입니까? 아니면 참모 어떤 조언입니까? 저는 둘 다가 그랬다 봅니다. 가만히 그만하고 싶었는데 이게 상황이 맞아떨어져서 그렇죠. 근데 참모들도 참에 그만두시죠 해버린 거고. 근데 저는 이것이 아주 비겁한 도망갑니다. 그래도 본인들이 성과라고 그랬는데 사실 지난 이제 7개월 가까이 되는데 성과라는 건 단 하나도 없었다고 저는 냉정히 평가하는데 그나마 도어스태핑을 통해서 기자들과 국민들하고 예전보다 어떤 권력보다 대화를 많이 하려고 했던 건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었다고 봐요. 근데 그것마저도 계속 거짓말하고 일부 언론을 공격하다가 스스로 포기하고 도망가는 꼴이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솔직하고 투명해라. 일주일에 한 번씩 촉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도어스태핑을 한다는 핑계를 대고 다른 정권했던 게 빠진 게 대변인 정례 브리핑이 완전 사라졌습니다. 대변인이 매일 브리핑 해줬어요. 네. 그거 안 해요. 한 번도 안 해요. 지금. 네, 대변인 임명도 안 해. 대변인이 없어요. 대변인이 없어요. 부대변인은 이재명이라는 동명이 갖다 놓고 고핑계 대고. 그 쇼입니까? 이재명 일부 이재명 고핑계 대고 지금 대변인을 안 만들고 있어요. 야당 당대표는 이건 비슷하다고 안 하고 있고. 그 대통령 이제 주로 해외 순방 갔다 오면은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렇죠. 정식 기자회견을. 정식 기자회견을 안 해. 그러니까 도어스태핑 같이 윤석열의 자기 마음대로 도망가고 거짓말하는 거 그거 만들어 놓고 다른 정권이 다 해왔던 대변인 정례 브리핑이나 국민 기자회견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은 차라리 어차피 도어스태핑 해봐야 거짓말밖에 더 해. 그거 없애고 대변인 정례 브리핑 해달라 매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기자회견 해달라. 네. 그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도어스태핑 앞으로 할지 말지 한번 지켜보기를 하고요. 요 얘기도 한번 해보죠. 관저에서 만찬을 했습니다. 네. 여당 지도부 불러가지고 오늘 제가 뭐 좀 단독을 좀 알려드리면요. 윤석열 대통령 18번은
돈 맥클라인의 빈센트라고 하더라고요. 샤리 샤리 나이트. 네. 그렇죠? 샤리 샤리 나이트. 그렇게 아, 그러니까 김행 최고연이 트로트 최고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이제 팝송 발라드나 팝송 같은 걸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동백 아가씨는 모른다고 하고요. 근데 그 나이 때가 동백 아가씨 모를 수 있는 나이인가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마음을 우리 나이 때 모를 수 봤는데. 있는지 질문했는데 자기 개인기로 받으면 어떡해요? 그러게요. 저도 알아요. 우리가 70년대생들인데 아는데 윤석열 씨가 모를 수 있어요.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 18번 곡에서 예. 아니 86년생인 저도 알아요. 동백 아가씨를 네. 모른다는 건 이미자 선생님을 모른다는 말하고 비슷한 거짓말인데 네. 말도 안 된 거잖아요. 이 노래는 더 금지곡까지 돼서 더 유명해졌거든요. 멍이 들었는데 파랗게 안 되고 빨갛게 멍이 들었다는 거냐 빨갱이 노래냐 이런 오해를 받은 거거든요. 아 그렇게 해서 금지 겉으로는 앵카풍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아, 나 속내로는 처음 들었어요. 멍이 파랗게 들잖아요. 그 동백 아가씨 노래는 내 마음 빨갛게 멍이 들었다 그랬잖아. 아니 멍이 빨갛게 들어 빨갱이다 이거 이것들도 빨갱이구만. 그 정말 야만의 시대였거든.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모를 수가 없죠. 아 금지곡이라서 혹시 나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안 불렀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투명해진 노래입니다. 동백 아가씨는 일단 그 관저에서 그 회식 만찬을 했는데 네. 어째 오셨습니까? 한 200분 한 3시간 4시간 네. 뭐 맥주 조금 먹으시다 그러더라고요. 관저 정치를 시작한다는 게 네. 결국 이제 야당을 수사로 박살내고 정계개편하기 위한 가장 최적화된 장소가 관저예요. 왜냐하면 청와대는 출입 시스템이 다 기록에 남고 오픈돼 있어가지고 네. 누가 들어갔다 나왔는지 다 공개가 되고 뭐 국정감사한테 제출하고 이렇게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저 관저는 그 시스템이 없는 걸로 알려졌어요.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는데 네. 현재 그 이 정기 개편을 뒤에서 마크해서 움직이고 있는 게 네. 국민통합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김한길이죠. 네. 다 아무도 모르고 네. 국민통합위에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죠. 네. 네. 그렇죠. 근데 그 직책 들고 다니면서 주로 저 민주당 쪽의 그 친구들, 뭐 서른 씨나 이런 사람들 전하면서 정기 개편을 하는데 네. 이상이 그 정기 개편 하기 제일 좋은 데가 저 이제 저 한남동에다가 이제 불러다가 또 형님하고 이거 기록도 안 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에서 나온 거를 악용한다고 봐야 돼요. 그 전 한 22일인가 며칠 전에는 그 이른바 윤핵관들 네. 뭐 권성동, 장재원, 이철규, 윤한홍 네. 부부들이 또 갔다고 하기도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관저에 이사 갔잖아요. 그 많은 예산 낭비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사실 그 관저는 불법공사 관저입니다. 전기를 훔쳐다가 막 쓰고 걸렸잖아요. 전기 면허 없는 공사를 시키고 다크바라 콘텐츠 특수관계인들이 했는데 근데 거기서 어쨌든 첫 손님을 모신다면 네. 여야 대표를 모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네. 그렇게 협치라든지 서로 좀 허심탄 네. 대화도 했어야 돼요. 근데 여야 대표를 모시지 않고 첫 번째 공식 행사는 여당 지도부라고 알려졌는데 알고 봤더니 그 전에. 맨 처음에는 윤핵관 4명만 부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이 도대체 누구랑 주로 대화를 하고 또 그다음에 당에도 이런 식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조영이나 비대위원장한테도 니들은 이선이야, 이진이야, 일진 따로 있으니까 일진들하고 앞으로 말 잘 들으라는 국정조사에 합의해줬어라는 네. 불만도 거기서 다 이야기했겠죠. 네. 앞으로는 이 네 명이랑 미리 사전에 이야기해라는 신호를 준 건 다름없습니다. 껴안았다고 하잖아요. 포옹, 정진석, 주호영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까? 근데 원래 술 마시면 많이 껴안는 사진은 많이 나와요. 예전에 이준석하고도 술 먹고 껴안고 술 먹고 껴안는 버릇, 그리고 술 먹으면 전화하는 버릇 많잖아요, 일반인들. 네. 술 먹고 전화하는 버릇은 오창석 씨. 옛날에. 아니, 근데 박준 변호사하고 안진 변호사랑도 내가 지금 다 술 먹고 전화하고. 네. 당신들 만나게 해주러 전화한 거잖아요. 예, 예, 예. 당신들 만나게 해주러. 박준 변호사님이 약주 드시고 전화해서 제가 좌우 중도 우리 음주 토크가 가능했던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잘하신 거죠. 그래서 그럼. 술 먹고 전화를 하는데 주로 초선한테 많이 때린다. 중진한테 전화 때리면은 뭐 쓴소리도 하고 이러니까 초선은 전화 받으면은 그냥 성은이 만극합니다 하니까 아, 초선 비례 쪽으로 가지 않을까. 네. 자 그러면 그럼 만나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차기 당대표 얘기 이런 거 했을려나? 했겠죠. 축구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당무에 관여 안 하신다고 했는데 모여서 무슨 얘기 하셨을까 네. 되게 근데 당 지금, 얘기 했을 거 아니야. 지금 언론에서도 당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무에 관여 있지 않은다 그랬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거짓말 하더니 사실 윤핵관 네 분 불러서 뭔 이야기 했겠습니까? 당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저는 내려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무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부터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최대한 지금 서민 중산층 경제가 어려운 것들, 아니 뭐 경제 민생 이야기는 했다니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제일 힘든 게 서민 경제, 중산층 경제요, 민생이요.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로 인한 우리 온 국민의 고통과 슬픔인데 그런 이야기는 아예 안 나왔다잖아요. 이건 저는 국정 책임자가 아니라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6개월이 안 됐을 때부터 사실 허니문이라는 것도 있었지만은 이건 도저히 허니문을 존중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대규모 퇴진 촛불 집회가 시작돼 버린 거죠. 그러면 지금 관제 뭐 예컨대 야당 이재명 대표라든지 정의당 뭐 이정미 대표라든지 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 안 부른다고 어제. 못 갑니까? 잠깐만, 이재명 대표 구속 전까지는 안 부른다는 그러면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갈 수도 있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대안으로 야 그러면 뭐 수사를 붙으니까 어쨌든 지금 현안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라도 불러라. 박홍근. 근데 또 그렇게 되면은 당대표를 놔두고 원내대표 언제 불러두고 모양새 안 나오니까 안 나오지. 아예 안 부르고 안 일단 예, 자기들끼리 일단 파티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정권도 저렇게 노골적으로 측근들 부부 동반해서 청와대에서 파티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놓고 하고 알리잖아, 그걸 또. 네. 알리잖아요, 저렇게. 걸린 거 아닙니까? 알린 겁니까? 아마 제가 볼 땐 그 간 측근들이. 예. 자랑. 나 이 정도 되는 사람 해가지고, 예, 틀렸죠. 아. 저번에 이것도 자랑하다, 이렇게 그랬잖아요. 권성동. 예. 자랑하다가. 권성동, 권성동 씨도 저거, 나 이런 사람이 하다가 그 문자까지인 거 아닌가. 예. 뭐 다 자랑하다가 다 그랬는 거니까. 예. 이것도 자랑하다가 그랬을 것이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 때까지는 그런 짓을 했어요. 자기 핵심들만 불러다가 지침 내리는 거. 그러나 사회가 민주화되고, 정치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그런 짓은 대놓고 해서도 안 되고 맞습니다. 하지도 않았죠. 근데 방금 전에도 그 우리 뉴스 공장에서 김호중 공장장은 아 누가 흘린 거 아니냐 이세를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이제 조경태 의원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봤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관제 흘려서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막 논쟁을 하시던데 저도 슬쩍 흘렸다고 봅니다. 본인 자랑하려고. 네, 윤석열 쪽 아니면 4명 중에 한 명. 아니 근데 궁금한 건 부부를 왜 불러요? 그러니까요. 부부를 왜 불러? 김건희가 같이 자리를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그쵸. 그걸 맞춰야 되는구나. 어쨌든 예를 들어서 청와대 같은 경우는 기록이 남아서 잘 읽지도 않지만은 그 부부 동반한다 그런 경우는 정말 크게 그렇죠. 뭐 전 국회의원 전체라는 이렇게 해야 되지 한 4-5명 모이는데 부부 동반 이거는 뭐 이상하지 진짜 않습니까?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종필 그 정도 그러니까 네. 그 정도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이거 현대 정치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배우자들까지 다 동반한 거잖아요. 세상에 비밀을 유지하기가 가장 힘든 데가 SNS입니다. 사모님 네트워크 시스템. 네. 그 사모님들 사이의 비밀 유지가 정말 힘들고. 거기서 나올 수도 있죠. 거기서 나올 수도 있죠. 아마 그 기획을 김건희 여사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고생하는데 우리 말 제일 잘 듣는 사람들인데 부부 동반으로 가자. 나도 끼야 되니까. 남자들만 부르면 내가 못 끼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부부 동반은 오자. 그리고 언니 이제 하면서. 언니가 됩니까? 그쯤 이제 그 배우자들이 맞네. 좀 연세가 더 많겠죠. 장대원, 비싼데? 그분들이 80년대 초중반 아빠들이기 때문에 언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거 언니인데 반말을 할 수 있나요, 근데? 영부인인데? 아니, 반말을 안 하고 언니라 그러면서 이제. 언니라고서 반말을 해야 상호 존중. 특별한 끈끈한 관계로 관리를 하는 거죠. 언니가 김건희 여사의 정치 행태를 봤을 때 그는 늘 음습하고 내밀하게 누군가를 만나갖고 내 편으로 만들고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7시간 녹취록에 보면 놀랍거든요. 그 행태를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야, 알겠습니다. 어쨌든 되게 그 생경한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또 그 사단장 같아요. 사단장 사모 옛날에 가면 인사 참모, 참모장 사모들이 나이가 많더라도 사장 사모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충성을 자기들끼리도 충성을 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저는 제가 뭐 법무참모 같은 거 할 때 이 둘이가 사회에서는 직책이 다른데 나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사모 간에. 네. 네. 제 얘기를 해봤어요 그냥. 그럼 이제 겨울 이제 김치 담글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언니들 나 이제 김치 담글 건데 그런데 또 이제 와서 다 모입니다. 네.
그 옛날 군대예요. 군대에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처음에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그때 이제 그 원내 좀 유력자들 와이프만 따로 불러서 그래서 언니들 기사가 처음 나갔거든요. 그때 언니들 기사. 그때 맞습니다. 얘기한 게 이제 언니들 모아서 이제 겨울 동계절기 봉사활동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뭐 양로원에 나가서 김치 담글 수 있겠죠. 싹 모아서. 근데 이런 정치가 정말 완전 쌍팔년도. 요즘에는 이제 부인하고 같이 잘 가질 않아요. 안 갑니다. 네. 국민들이 이제 막 별로 안 좋아하고 또 옛날같이 한번 파벌 구성되면 쭉 가는 게 아니라 요즘엔 막 각자 많이 가니까 그렇죠. 엮이질 않아요 잘. 네. 그러니까 정말 한 3, 40년 전에 했던 걸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야, 옛날식입니다. 네. 자,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수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특히 대통령 가족 수사는 뭐다? 싹 다 불송치 무혐의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다 가족 그 많이 보고 있으니까 수사. 아니 저거는 저건 처음부터 저건 특검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저건 수사를 놔두는 게 웃긴 거죠. 대통령 가족 수사 같은 게 팔이 안으로 굽을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특검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네. 측근이나 가족에 대해서. 네. 저걸 아직까지 이슈를 못 만든 야당이 이상한 거죠. 저건. 민주당이 잘못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민주당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 특검 저번에 우리 이태원 참사 특검이나 뭐 대장동 특검 논란 때 특검이라는 것이 여당에서는 수사를 안 하면 하는 건데 수사 열심히 하면 왜 그러냐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검은 수사를 안 해서 도입되기보다는요. 이제 세 분도 또 우리 애청자 그 수사가 너무나 불공정하거나 누구도 믿을 수 없을 때 가장 중립적인 특검을 내세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수사란 건 어차피 국민의 압력으로 뒤늦게 끌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수사가 불공정하다. 한쪽만 막 수백 번 들고 한쪽을 완전히 봐준다 그러면 국민들 누구도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도 상당히 대부분 그리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여든 야든 진보든 중도든 보수든 다 동의할 수 있는 특검을 세우자. 네. 이렇게 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본부장과 비리나 대장동 수사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절대 납득이 안 되는 수사죠. 물론 이제 제가 모든 국민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못하지만 아니 본인 부인 장모 그다음에 그 가족들에 의해서 제기된 비리가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단 하나도 송치가 안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최은순 씨 딱 두 건. 그것도 검찰이 안 하다가 윤석열 때 안 하다가 어쨌든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일부 검사 노력해서 딱 두 건 기소된 거 외에는 수십 수백 가지의 비리가 되고 아마 윤석열 본부장과 비리로 고발된 사례가 100건이 넘거든요 실제로. 근데 단 하나도 수사 안 하잖아요. 저희한테 맨날 불송치 통지서 옵니다. 우리 사무실에 불송치 통지서 쌓여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고발 몇 개 하셨습니까? 거의 저쪽으로. 윤석열 본부장과 비리, 김건희, 최은순 관련해서 저희 민생경제연구소 원래 진짜 고발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한 30여 건 한 것 같습니다. 나경원 몇 건 했습니까? 나경원 씨는 14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씨보다 더 많이 한 게 윤석열 본부장과 비리입니다. 먹힐 일이 없다.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하니까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기사만 찾아봐도 예를 들면 뭐 주가 조작, 부동산 비리, 뭐 권력 남용, 뭐 부동산 실명제 위반 너무나 많거든요. 뭐 장고 조작, 뭐 경력 조작 이게 지금 술술 나와버리잖아요. 네. 지금 하나도 기소 안 하고 수사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럴 땐 특검해야 되는데 그걸 야당이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조심했던 거죠. 한동안은. 근데 지금은 6개월이 지났잖아요. 대장동하고 이태원 참사 그다음에 본부장과 미리 3개는 변희 대표님은 제가 합의를 했는데 3특검 또는 올특검 같이 한다고요. 예, 그렇게 특검으로 가서 정말 공정한데 맡기고 여야는 민생경제 살리는데 올인해도 된다. 이게 저희들의 해법입니다. 여기 이 정권이 하나 성공한 게 특검이라는 말만 나오면은 무슨 혁명을 하자는 거냐 뭐 무슨 판을 깨자는 거냐 지금까지 특검 수사라는 게요 이렇게 어렵게 되지 않았어요. 김대중 정권 때 올로비 사건 자 고위관직 영부인들 껴있었어 부인들 그냥 특검 들어갔지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초기에 한나라당이 특검 4개를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특검 비리 가려고 그리고 압도적으로 이 지지를 받았던 문재인 정권 초기 때도 드루킹 특검 들어갔어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안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정권하고 가까운 사람 수사할 때는 그냥 쉽게 특검 가던 거를 이제 아예 가족이 걸렸는데도 특검 말만 꺼내면 무슨 뭐 판을 깨는 듯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놔서 특검 얘기를 못 꺼내고 확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논리가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대장 특검은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박영수 전 특검이 반드시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그리고 50억 클럽은 전부 다 국민의힘당과 가까운 분들이잖아요. 권력하고.
그러면 당연히 근데 그쪽이 수사가 안 돼. 그럼 특검 도입하는 건 이건 자연스러운 수순이고 변희 대표님 말씀 잘한 것처럼 예전에 전부 다 권력과 가까운 사람들의 문제 때 특검이 도입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인사권을 네. 가지고 있는 또는 무서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 눈치를 볼까 봐. 그래서 성과도 있었잖아요. 심지어 드루킹 특검은 사실 특검 감이 안 된다는 여론도 많았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하는 바람에 도입돼가지고 김경수 지사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영어의 몸이 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수사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권력과 가까운 분들에 대해서는 검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게 현재까지 우리 국민들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검찰이 정치 검찰에 대해서 완전히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그걸 견제했던 경찰마저도 경찰국 신설 이후에 완전히 장악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검경 독재란 말이 나오고 검경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참고로 그 장시호 태블릿 PC는 아까 말한 대로 특검 4팀의 윤석열 한동훈의 작품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고발 기자견하고 김용민 우리 안익원 소장 최리빈 장도 같이 이제 다 같이 합니까? 힘을 실어주는데 자, 그 사건이야말로 대표적으로 공수처에 고발하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범죄예요. 이거 특검 특검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공수처 고발하고 또 특검 얘기할 텐데 난 민주당이 과연 특검 받을 수 있을까 저 사건도 대표님 사건이에요. 대통령과 법무장관 범죄를 누가 수사합니까 저거. 매불쇼에서 베리 대표님 이야기하니까 정영진 선생이랑 최욱 선생이 안진거리? 그걸 같이 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짤이 엄청 돌아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베리 대표님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박근혜 정권 최순실 국정농단의 문제는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고 대부분 또 탄핵이나 퇴진의 정당성 그건 이미 사실 보수적인 법관이 대부분 있었던 헌재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된 거잖아요. 그걸 다시 시비를 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인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건 그렇게 모든 국민의 평가 끝났고 다만 그 과정에서 윤석열 한동훈 이 대표적인 정치검찰 세력들이 예를 들면 어떤 상대를 악마해가지고 사냥할 때 하지도 않은 일까지 포함시켜서 아예 악마를 만들었다면 그게 하나하나 두 개라도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상당한 그게 팩트나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건 지금이라도 정치검찰의 과잉수사, 조작수사를 영원히 근절하기 위해서도 밝히는 이유가 있다. 지금 뭐 교집합이 좀 있네요. 네, 태블릿 PC2는 특히 태블릿 JTBC 보도한 거 말고요. 장시호 씨 그 조카 이 PC는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받아요.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처벌을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습니까? 저건 모의 증거 유조가 돼요. 남을 처벌하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했는데 주로 모의 증거 유조는 제3자가 제출한 증거인데 검사가 저걸 했다 그러면 저건 법정 최고형이에요. 저건. 10년, 10년. 와. 중대한 범죄죠.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정부 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조작하지 않았습니까? 증거 조작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것도 지금 사과도 안 하고 있잖아요. 당시 다 윤석열 채찍꾼들이 관련된 사건들인데. 근데 이제 그 사건은 이제 국정원이 했던 거를 검사가 받아서 갔기 때문에 검사 나는 몰랐다고 이제 넘어갔죠. 그 검사가 지금 저기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이시원? 근데 이 건은 몰랐다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자기들 유리한 대로 마사지를 한 거군요. 이건 고의성이 너무 명확해서 저는 이건 법정 최고형 깜이고. 자기들 유리한 대로 마사지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말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효자 성표가 필요합니다. 마사지를 했다면 마사지. 자, 추워지는 날씨 관절이 아프다고 신호 보낼 때 효자 성큐 초록빛 홍합 크림 발라 주세요. 자, 손목에. 요거 좋아요, 좋아요. 너무 재밌네요. 마사지 효과. 마음대로 마사지 할 수 있어요. 발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시연하고 있습니다. 시연. 진짜요, 진짜네. 좀 부었죠. 부었어요. 그래서 지금 딱 이거 바르려고 약간 때리셨어요. 발 약간 절뚝거리시더만. 다치신 거예요? 약간. 빨갛게 멍드신 것 같은데. 원래 대상포진이 아니라 통풍이 있죠, 통풍이. 대상포진은 전혀 다른 병입니다. 대상포진이라뇨. 다른 병입니다. 근데 대상포진도 갖고 있긴 해요. 자, 장원 씨, 읽어주세요, 그래도. 자, 허리나 어깨, 손목은 물론이고요. 네, 다친 건 아닌데 뻐근하고 쑤시는 곳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 효자성큐 바르면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가벼운 타박상이나 근육 뭉친 분들 또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 효자성큐는 이, 자,
멘톨 캠퍼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화끈거리고 따가운 게 아니라요 시원한 쿨링감, 청량감으로 인해서 개운한 느낌이 납니다. 효자손큐는 바르기도 쉽고요. 네. 효과도 바로 나타나고 휴대하기도 편하고 자, 바르고 옷을 바로 입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네. 자, 동봉된 체험분 먼저 써보시고 효과 못 느끼시면 100% 환불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부담 없이 주문해서 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베니아몰 또는 0505-820-0888 0505-820-0888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지금 1+1 증정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짤짜리쇼 구독자라고 메모 남기시면 무료 체험분 두 배로 드리고 있으니까 배송 메모에 꼭 남겨주시고요. 구매 링크는 유튜브 더보기 란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네. 자, 다음은 착한 청년 비노 폴로 온열 찜질 벨트 광고입니다. 네. 짤짜리쇼의 인기 광고 상품 온열 벨트. 기존의 허리 벨트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자, 우리 몸 중에 가장 중요한 관절 중에 하나가 무릎이죠. 무릎. 무릎 영어로 뭐죠? 니. 니. 자, 무릎 온열 벨트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뭐 나한테 왜 물어본 거예요? 니 해라. 니가 얘기해라. 니를 니가 얘기해. 니 차라. 아, 니. 니 차라. 아, 니. 니가 니가 차라. 니 마음대로 하는 거야. 니가 니 마음대로. 니는 자, 니는 뭔데? 니. 자, 여러분 아니. 나이가 들면서 점점 연골이 닳아요. 닳아가지고 거의 이제 뼈하고 뼈가 부스키기 시작하면 이제 딱딱딱딱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어날 때마다 뚝딱딱뚝딱딱 일어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동각기 뚝딱뚝딱 일어나시는 뚝딱이들 계십니다. 이게 연골이 닳아가지고 그런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자, 주변 근육, 인대, 힘줄들이 탄력을 잃어서 통증이 굉장히 많고요. 자, 이런 무릎의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 바로 자, 이 혈자리 슬안을 침질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아, 슬. 네. 자, 이 튀어나온 무릎뼈를 둘러싼 아, 이 부위 여기서 이 뚝딱딱 소리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네. 이런 때마다 뚝뚝 소리 막 나시는 분들 계잖아요. 혈자리 이 혈안을 따뜻하게 찜질하도록 설계된 무릎 온열 벨트입니다. 자,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 깊은 곳까지 열 전달을 합니다. 또 발열체가 전도성을 가지고 있어서 정전기 현상이 없습니다. 전자파를 차단해주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출퇴근 중에 또 사무실에서 운동할 때 생활 중에 착용하더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자, 무릎이 아프면 온열 무릎 벨트, 허리가 아프면 사구로 발열 면적이 넓으면서도 슬림한 허리 벨트. 네. 아, 허리 벨트를 착용해 주시고요. 아픈 부위에 맞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짤짜리쇼 더보기란에서 구매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주문 전화 1588-6684 1588-668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요거 허리에 쓰는 걸 제가 아버지한테 선물했다 그랬잖아요. 네. 아버지가 허리가 편해지시니까 이게 인생 자체에 활력이 넘쳐요. 아, 예. 저 아버지랑 같이 어디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예. 여행 가서 어디 가고 싶냐고 하니까 예. 저한테 같이 나이트클럽 가자고. 활력이 넘치시는 거짜말 치시면 안 되죠. 진짜예요. 진짜야. 방송 중에 너무 광고 허위 광고 가장 나온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증명하면 좋지? 전화해봅시다. 전화해서 지금 전화하자고 아버지한테 나이트클럽 가자고. 아침에 아버지가 나랑 같이 나이트클럽을 가자 그러더라고. 아, 그 정도면. 네, 난생 처음 아버지랑 부킹을 할 뻔했습니다. 아, 그 정도면. 네. 그게 어디서 나오냐. 허리 자신감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 대박이네. 아직 진짜. 가능하다. 아, 네. 자, 그러니까 이게 건강이 왜 중요하냐. 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삶의 질이 이 건강 하나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효자손큐하고 이 벨트 소개했습니다. 오늘 벨트. 오늘 벨트. 많이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시 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국정조사 이제 시작할 것 같은데 계속 그 얘기 나옵니다. 이상민. 네. 이상민 자르고 시작하자.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분께 이상민 장관 국정조사 기간 중에 대통령이 스스로 자른다 안 자른다? 안 자른다. 안 자르죠. 안 자른다. 안 자릅니다. 다만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거래는 칠 수 있겠지. 이상민 가지고 아~ 자르는 조건으로 이제 뭐 딴 거래는 칠 수 있겠죠. 아~ 이상민이 뭐 좋아요? 뭐 나 저희는 나빠요. 매우 나빠요. 너무 현답이 죄송합니다. 현답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드린 거는 왜 이렇게 감사하는지 그게 윤석열 대통령만 좋아할지 두기 될 짓을 때 엄청난 실이 되죠. 아니 왜 이렇게 감사를 거예요? 술 친구라서 친해서 아니면 자기 사람 한 분 안 잘라서 어떤 이유일까요? 충암고 서울대 법대? 저는 그것도 있겠지만. 네. 뭐 솔직히 예전에 뭐 정치적 동지하면은 저 뭐 민주화 운동 같은 사람들은 뭐 죽음을 몇 번 같이 왔다 갔다 했었고 다시 보수만 하더라도 뭐 개파라 그러면은 정말 그 이권을 같이 나누는 끈끈한 게 있었는데 윤석열 라인들의 동지라는 게 뭐 언제 얼마부터나 같이 있습니까? 어... 뭐 충안고 다닐 때 뭐 서로 친했어요?
같이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쵸? 네. 사이도? 네. 그럼 뭘 얼마나 서로 알겠냐고. 저는 그래서 결국에 윤석열이 관리하는 방식에는요, 이렇게 네. 이상민을 꽉 챙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이 날리는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난 그걸로 거래치려는 생각이 들지. 아. 둘 간에 무슨 신의가 있겠냐고, 사실 같이 해본 게 네. 없는데. 이거는 윤석열 라인의 검사 집단 전체 마찬가지인데, 같이 해본 거라는 것은 조작수사밖에 같이 한 게 없어요. 범죄의 공동체일 뿐이기 때문에 예. 네. 무슨 신의가 있겠냐고 자기들끼리. 아, 몸값을 최고로 올려서 팔아먹겠다. 그렇겠죠. 예. 저도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일단 전 세계 국내 150개 가까운 언론이 바이든으로 보도를 했잖아요. 날리면을 보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비속을 썼다 했는데 날리면이라고 조작하고 이제 비속어도 안 썼다고 조작을 하잖아요. 그런 정권이거든요. 근데 이상민이 침해에서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실책과 실언이 있었는데 그건 잘못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부터가 1박 2일 동안의 행적이 불분명한데 나타나가지고 넓이는 데 어떻게 되고 높이는 어떻게 되냐, 길이 어떻게 되냐, 이태원 보고 하나도 안 받아가지고 회의를 두 번이나 하고 뇌진탕 뭐 지시를 수십 번 내렸다는 사람이 어떻게 압사? 뇌진탕이겠지 그랬잖아요. 네. 아니 생각해보세요. 일반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1박 2일 동안 가슴 졸이고 다 압살을 알고 있었는데 심지어 서서 압살됐다는 충격적인 보도까지 있었는데 1박 2일 나타나가지고 내진탕이겠지. 여기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라고 너무나 무례하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 잘못을 본인이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일선 경찰에 다 떠넘겼잖아요. 근데 이상민의 실언과 실책이 잘못을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잘못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러지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검찰은 완벽히 장악했는데 경찰이 늘 문제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상민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거 지금까지 한 게 딱 그거 하나잖아요. 경찰 장악 신설. 경찰은 15만이나 되는 큰 식구이기 때문에 장악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 정권은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이상민을 못 자르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의 분노나 절망은 더욱 커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상민 장관 경질은 진작에 있었어야 될 건데 이렇게 버티다가 하면 마치 대통령이 굉장히 큰 용단을 한 것처럼 오히려 또 포장돼서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런 사실 정치적 기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리는 카드인데 네. 쥐고 있다가 요거 하나 버리면서 엄청난 것처럼 사기치는 게 있는데 저는 이상민뿐 아니라 윤석열의 용인술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직 자를 타이밍 아니다. 네. 잘못 아닌데 근데 만약에 이제 여론이 막 폭증하고 올라가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용단 있게 탁 이제 쳐주면서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아마 한덕수 총리까지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여긴 정치 공동체가 없어요. 범죄 그렇다면 뭐 안지만 소장님은 이제 민주당 쪽 계시니까 아니 저 민주당 쪽 아니에요. 공천이면 아 그건 그 무소 일반 무속인요. 당적이 없는 무소속 비당적으로 외부의 감시하고 공천 감시만 딱 한 번 한 겁니다. 외부위원. 자 그러면 두 분한테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돼? 야당의 역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일단 그거 하나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에 응할 건가 안 응할 건가. 아, 그거 결정해야 됩니까? 정진상 실장 때부터 저는 응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이건 응하면 100% 구속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받으러 가면은 검찰 수사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럼 실질 심사 나가야 돼. 근데 법원까지 장악돼 있어. 그럼 길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하나갑 씨나 이인재 씨 야당 때 노무현 여권이었지만 검찰 수사 왔을 때 지지자 1,000명으로 건물 둘러싸고 이인재 씨는 가스통 갖다 놓고 버텼어요. 그래서 한한갑 대표는 구속 안 됐고 이인재 씨 구속됐지만 바로 나왔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수사를 인정 안 해버린 거야 처음부터까지. 이재명 대표 일단 그걸 일단 내려야 돼요. 근데 민주당 내 일부 강하게. 민주당 내 의원들은 일단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자신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 왼팔이 그렇게 구속 수사를 하고 있으니 이거에 대한 도의적 사과는 해야 된다라고 그건 검찰은 계속...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처음부터 윤석열 검찰은 인정 못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과하면 안 되죠. 인정하지 않는 검찰에 민주당 있어서. 의원들 몇몇은 왜 사과하라고 할까요? 몇몇은 아니라고 맨날 나오던 사람들 맨날 보던 사람들 그러니까 맨날 안진걸 수장이 그 과도하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습니다. 두 분 생각이 비슷한 겁니까? 아니요 왜 사과하라고 하는 겁니까? 베니 대표님하고 저는 생각이 100% 같아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과묵했죠 상당히. 오늘 굉장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주시니까 박근혜 세 글자만 빼면 모든 게 다 됩니다. 박근혜만 빼버리면 그분은 같아요.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네. 일부 행보에 대한 비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건 뭐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건 안진걸 TV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미디어워치 TV나. 예. 내일 좌우 중답작 토크가 또 합니다. 안진걸 TV와 미디어워치를 같이 보게 되는 날이 올 줄이야. 예, 야. 같이 방송을 지금 다섯 번 했습니다. 예. 극과 극인데. 네. 아니, 근데 원래 벤 대표님도 합리적인 면이 많고 저도 원래 진보 내에서 가장 온건 중도 세력 중 하나였고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알려진 온건하게 말이 많은 알려져 있는 이미지하고는 달리 저는 온건 중도예요 원래 네. 그리고 말도 혼자 있을 때는 거의 네. 안 하고요 네. 태블릿 PC 말도 혼자 있을 때 많이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아 그렇죠 원래 혼자 있을 때 원래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저, 그 태블릿 PC 조작 의혹 관련해서 고발할 때는 안진걸 소장님 가십니까? 아, 같이 갑니다. 아, 그럼 오랜만에 그 조선일보 기자님 오시겠네. 아, 그 조선일보 기자님 오시면 좋죠. 오시면 또 이러고 계실 거 아니야, 이러고 또. 이러고 그 고발장 내는데 앞에 서 있게 서 계시거든. 예, 그분도 오셨어요? 단추도 약간 풀었어요. 단추도 풀고 이러고 서 있었거든, 예. 이러고. 아, 그 기자님 또 볼 수 예, 있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기자님들 질문 없으면 이제 고발장 내로 갑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동네 건달이 저한테 아저씨, 아저씨 이 고발 왜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아 그분 나 또 보고 싶다 제거입니다 제거입니다 너무 좋은 목이자요 제거님 명전하셨대요 명전하셨어요 너 좋은 자리 가셨어요 조선일보 NS 장상진 기자 예. 네. 그렇죠 예. 정말 기사 저 지금 생각해도 너무했어요 주옥 같은 기사 많이 쓰셨습니다 예. 네 본인은 흑과 백의 싸움이었어요 지금 어제 주말 동안 채널A의 그 동정민 기자가 두 편에 걸쳐서 태블릿의 의혹을 다 짚어줬어요. 동정민 기자는 같은 편 아니잖아요. 말 잘못했네. 예. 어쨌든 뭐 누구 편인지 모르겠는데 저 본 적도 없고 우리 기자회견하기 직전 주말이죠. 그러니까 딱 해서 30분씩 해가지고 완전히 정리해서 아직 안 끝났다. 그리고 왜 JTBC 태블릿은 재판부가 최소한 돌려줘야 했는데 왜 한동훈이 안 돌려주고 있냐. 동정민 그래서. 기자가 지금 법률 관련해서 본인이 브리핑을 몇 개 하고 있는데 그거 볼만한 겁니까? 저는 이거밖에 안 봤는데 굉장히 상세하게 우리 측 자료도 다 검토한 거여서 지금 동아일보가 약간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입장이 조선과 중앙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뛰어내는 입장이에요. 그 느낌은 맞습니까? 동아일보 계속 좀 삐져 나온다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심지어 그렇게 윤석열 그 찬양을 하던 김순덕 의원도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가 이탈하는구나 근데 저는 동아가 경영 전략으로 맞다고 보는 게 태블릿 조작은 어쨌든 중앙이 깊이 개입해 있어요. 네. 네. 그 조선은 윤석열과 한 팀이야. 예. 이걸로 깨버리면 조선중앙 다 깨지거든요. 맞네. 동아 입장에서 해볼 만한 승부죠. 안 그래도 저거 영원한 3등신문으로 욕먹고 있잖아요. 야, 조중동이니까. 조만간에 다시 좌우동이 함께하는. 좌우동. 좌우동이. 저도 옆에 동정민 앉아있어요. 좌우동정민. 동기자님 제가 잘 알죠. 동기자님 모시고 방송 한번 하시죠. 동정민 한번 그 말씀하셨던 내용을 채널A 플랫폼에서 말씀했다는 거죠. 그 굉장히 아 그러면 동아일보 동아일보의 수거는 동조중이 되는 거군요. 조중동이 아니라 동조중 되는 거. 언론사들이 같이 묻어가는 이게 최대 문제거든요. 일반 기업체는 1등은 이기려고 노력하는데 언론사는 따라가 그냥 묻어가. 이걸 이제 동아가 깨줘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를 들었으니까 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아 동정민 네. 오늘 월드컵 경기 있습니다. 가나 네. 승부 예측 좀 해주십시오. 그래도 두분 나오셨어요. 갑자기. 자 좌우가 바라보는 가나자의 승부 예측. 네. 자 누가 이긴다. 하나, 둘, 셋. 대한민국. 네. 바람을 말씀. 나라 사랑의 마음이 똑같아요. 이때는 네. 태극기 앞에서 네, 같이 갑니다. 몇 대 몇입니까? 추측. 저는 2대1로 보고 있습니다. 2대1 승리. 변 대표님은요? 전 1대0 정도로. 1대0 정도. 한 골차. 골드칠까지 갔다. 아니 우루과이 하는 거 보니까 잘하더라고. 너무 잘해. 아, 예, 맞아요. 예, 혹시 16강 못 가면 압수수색 합니까? 택기를 다시 한번. 아니 그게 아니고. 조국의 네. 민주화를 외쳤던 그때 마음으로. 혹시라도 그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네.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애도를 표한 거라 그러면 압수수색 당할 수가 있죠. 네. 네. 네, 아마 그거를 막고 있지 않을까. 최근에 저기 우리 수상소감 청룡영 네, 문소리. 문소리 배우가 네. 좀 그런 얘기를 왜냐하면 이태원 보셨습니까? 그 할로윈데이 나갔던 친구들이 대부분 저 거리원 나갈 때 또래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축구 선수들이 그 애도를 표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했다간 가만 두겠습니까 정권이? 그러니까 근절 입원만 한번 달아줘도 되는데요. 근절 입원. 그렇죠? 네. 근절을 근절을 못하게 하는 정권은 당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이 참사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연결시킬 생각
일절 없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퇴진사유가 이미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유가족들을 상대로 정치공작하고 근조를 못쓰게 하는 걸 보면서 역사상 최악의 폐륜 정권이다. 지금 유가족분들이 지금 분노로 다 고백하는 거 아시죠? 유가족들끼리 제발 만나게 달라, 연락처 좀 달라 그랬는데 못 만나게. 끝까지 연락처 안 주고 절대로 안 된다 그러고 그건 있을 수 없다, 뭐 안 된다. 이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저는 무섭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바이든을 알리면 조작할 때도 공포를 느꼈는데 그냥 다른 조작도 하겠구나. 근데 정말 저는 뭐 워낙 원래 저도 고등학교 때 개그맨을 꿈꾸던 사람이고 항상 웃으면서 하는데 유가족들을 못 모이게 정치 공작을 한다? 이런 국면에서는 웃음기가 싹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졌다? 처음 봤습니다. 우리 변희재 대표님이 변절한 태극기 분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한 게 느껴지시는 게 태극기를 잡고 있는 손이 굉장히 이렇게 잡고 계세요. 마음이 많이 떴어. 이렇게 잡고 계세요. 이렇게. 저희가 이 태극기 운동의 완전히 핵심 포스트였는데 그 조국 수사하면서 태극기들이 태극기 들고 윤석열 찬양하면서 우리 미디어워치 집회 때는 자연스럽게 태극기를 안 들게 됐어요. 우리가 태극기를 안 든 유일한 탄핵 무효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신가 봐요. 이렇게 제가 들어드릴게요. 근데 원래 이야기는 꼭 하고 싶은 게 태극기는 우리 결의 금지고 나라의 상징으로 국민의 자랑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극우 극단주의 세력들이 태극기를 들고 집회 나면 태극기 집회란 말도 틀린 거죠. 사실은 태극기 악용 집회라고 저희는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태극기 그 자체로 이건 조국의 민주주의와 통일의 또 상징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알겠어요. 네. 자, 두 분 지금 뭐 방송을 처음 봤을 때는 두 분 보수 진보 극단에 두 분이 나와가지고 방송하겠다 이렇게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 방송 취지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네, 맞죠. 자, 이번 주 목요일 날 김성애, 김재섭 두 분 출연해 팔씨름 강자죠. 네, 두 분 또 예정되니까 팔씨름 하나요, 두 분이? 팔씨름 하면 김성애 팔 부러집니다.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김재섭 당위원장은 일반인계 최강자로 예선 광탈했잖아요. 자, 출연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티끌모아 티어로 가입 계속됩니다. 자,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흥정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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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반절하라고?